네, 금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진보의 달마 대사. 아, 그거 옛날 버전이고. 그러니까 뭘로 할까요? 진보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없어요? 진보의 진보의 밀정. 밀 저쪽만 밀정 있나? 진보의 밀정? 우리는 밀정 없나? 진보의 밀정. 예.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소 객원 교수님. 이거 계약 기간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예.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8월에. 8월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전 의원. 네, 오늘이 마지막. 오늘 예. 마지막 날. 연세대 통일연구소. 근데 간단한 팁을 예. 드리겠는데 밀정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손자병법에서 밀정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간단히 좋아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 내간. 적국에 가서 관리하고 포섭하는 자. 향간. 적국의 국민을 포섭하는 자. 여론을 만드는 거죠. 네. 세 번째가 반간. 이중간첩. 네 번째가 생간. 생존해서 복귀한 밀정. 다섯 번째가 사간.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자가 간첩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특별히 한 챕터를 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그냥 밀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밀정 중에 어떤 간첩을 얘기하는 거냐. 그럼 여기에 내가 진보의 밀정이라 함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간첩이야? 반간입니까? 생간입니까? 사간입니까? 뇌간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나는 그 저기 저 간첩을 잡는 간첩. 또 새로운 의미로. 이 다섯 개 유형의 그 밀정을 때려잡는 밀정. 간첩을 잡는 간첩. 귀신 그... 잡는 해병대도 아니고 간첩을 잡는 간첩으로 본인이. 예. 예. 그래서 나는 여섯 번째로 제가 멸간. 멸간. 간첩을 멸하는 간첩. 좋네요. 멸간. 그래서 내가 현대 손자병법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멸간. 멸간. 예, 멸공 아니잖아요. 멸간. 아니, 용산의 길님이 오마이 TV 김종대 교수님 계약 연장 갑시다. 이거 저희가 계약 연장은 저희는 계속 쭉 가고요. 이거 연세대하고 계약 연장이 끝났죠. 그렇죠. 얘기인데 잘못 들으셨나 봐. 연세대하고 그렇죠. 계약이 끝난 거죠. 예. 뭐 학교도 못 가고 뭐 맨날 뭐 유튜버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버죠. 학교에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요. 최지은 아나운서하고 저는 학교로 이제 가니까 다음 주부터. 예. 아 그렇죠.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유튜버로 시간. 모시겠습니다. 유튜버로 모시죠. 수업에 유튜버로 모셔서 예. 제가 한번 MZ 세대들에게 과연 유튜브란 무엇인가, 이중 간첩, 그러니까 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한번 특강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카자흐스탄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변상욱 선배님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종대 의원이 저 산과 저 구름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요. 깨달음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 감각. 우리가 호떡이 왜 맛있느냐? 반죽을 해서 둥글둥글 할 때는 그 그냥 뭐 밀가루련이 해. 네. 근데 이걸 찍어 눌러. 그럼 얇게 퍼지면서 기름에 지글지글해지죠. 지글지글해질 예. 때 이 맛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3차원이 2차원으로 바뀐 겨. 그렇죠. 구체가 평면으로. 예. 카자흐스탄에 가서 넓은 초원지대를 보니까 왜 이 낯설은 느낌이 뭐냐 하면 차원이 바뀐 겨. 넓게 호떡으로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평면화됐구나. 평면화되는 2차원 세상이 예. 있는 건데 거기에는 입체적인 3차원은 없지만 시간이 들어와서 3차원인 거예요. 이 느낌에 우리의 그 차원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이런 게 여기 와서는 못 느끼잖아. 다닥다닥 붙어 예. 있는 데다가 이 그렇죠. 뭔가 구조물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호떡같이 찍어 눌러. 그게 이 저 초원 스텝에 근데 저 길로 현장 법사가 지나갔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4차원입니까? 차원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 유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한 11차원 돼요. 11차원. 예, 현대 물리학이 지금
만들어낸 그 차원 개념은 11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 역학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갔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계시는데 이거를 말이죠. 비난하기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은 인지과학자들이 말할 때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적 오류, 논리적 비약 이런 것들 말하자면은 어제만 해도 무더기로 쏟아지고 그랬는데 왜 저런 인식이 가능한가를 인지과학자들이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 내가 인지 심리학자가 아닌데. 이거 딴 데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네. 여러분. 네. 핫스팟 시간에서 인지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찾아낸 게 있다고 하니까 빨리 모여주세요.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띄워주세요. 200만 훌쩍 넘었어요. 이것도 구독자. 200만이란 차원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차원적 사고가 중요한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그 내가 찾아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게슈탈프 붕괴. 게슈탈프 붕괴. 게슈탈프 붕괴. 발음 어려워. 게슈탈프 붕괴. 게슈탈프는 독일어로 구조, 형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게슈탈프 붕괴란 무엇인가? 이걸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비추면 내가 보인다. 사랑스러운 나, 익숙한 나. 처음에 느낌은 이럴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서 넌 누구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약 15분 정도 경과해봐. 이 거울에 비치는 저 내가 전혀 낯설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해. 타인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전혀 나라는 개념이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게슈탈퍼 붕괴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익숙한 단어야. 철자도 다 알고. 그럼 이제 영어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영어 단어를 분명히 아는데 어떤 문맥상에서 이 단어 뜻이 갑자기 모호해지고 애매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왜 이 단어가 오늘따라 이렇게 애매하지? 이 용법이? 근데 그게 바로 게슈탈프 붕괴야.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 맥락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 철자나 특정 그 단어에만 꽂혀버리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다시 모호해지는 거야. 내가 나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가족 사진도 오래 보고 있으면은 가족 같지가 않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전체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특정한 인물의 눈, 코, 귀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체 맥락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니 하고 나를 오래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얼굴에 어떤 뭐 점이라든가 뭐 어떤 내 얼굴의 특징적인 면에서 조기가 왜 저렇지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 누구지? 이라는 느낌에 이게 이제 이런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걸 게슈탈트 붕괴라 그래. 이걸 독일어권의 학자들이 많이 주장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관조해서 보는 거, 나를 좀 객관화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위가 이게 약간 타인화시켜서 보는 것도 메타인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비난을 받으면 메타인지적인 사고와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측면은 없다고 보시고 오히려 이 부분에 꽂혀서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는 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저기 어제 담화가 비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나름 논리를 갖췄다. 비논리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분을 극대화함으로써 전체적 맥락이 상실돼 나가는 이런 어떤 그 병리적 현상이 어제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 개혁 문제를 보면. 그 의대 증원이라는 그 많은 의료 개혁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극단적으로 커져다 보니까 의료 자체의 본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충북대 의대 응급실이 지금 마비 상태인데 네. 이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보적이 지정돼 있는데 전국의 보건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해가지고 전쟁이 나도 이것만은 보호해라고 하는 그 국가의 법으로 지정된 시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 지진이 나도 하늘이 또 쪽나도 기능이 정지돼서 안 되는 그 병원이 저 여섯 개가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북대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개혁이고 뭐를 떠나서 지금 셧다운 된다는데 그러면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 영역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격에 우리가 국방개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방개혁하고 부대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서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개혁은 개혁이고 휴전선은 개혁과 무관하게 우리가. 항상 유지돼야 돼. 그런데 법으로 그게 돼 있더라고. 그게 병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일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의사 증원 그 자체가 지상 목표가 되니까 이 맥락에 이제 지금 국가 비상사태로 된 맥락이 안 보이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지. 왜 이 개혁을 하는지가 본질이 붕괴되기 시작하 나가는데 이거를 인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걸 게슈탈포 붕괴라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는 어제 그거를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리적 붕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별도의 세계죠. 예.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윤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같지도 않은 거야. 왜냐? 그리고 자기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지상 목표고 이게 내 위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목표고 여기서 이기냐 지느냐로 프레임을 설정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붕괴가 되는 거지. 전쟁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2년, 3년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린다고. 그냥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 의미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의미가 붕괴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이 저한테 주는 두려움이랄까 불안감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 정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이 전체적 맥락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애시당초 이 논란이 왜 생겼느냐만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하별 차원이 막 그 개입을 하는데 최상병 건이 그래요. 국회 청문회 보니까 외압은 없더라.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외압을 넣은 당사자이자 주범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3차원으로 바뀌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잘 막아주더라. 그 방탄벽을 못 뚫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빠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저 3차 3자들이 3인칭이 저기서 저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의 얘기하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는 외압을 행사한 그 광란의 시간이었거든요. 작년 8월 2일에 그때 이 모든 소동을 설명하지 않아요. 청문회에서는 그러면은 저기 그날의 어떤 그 저기 정황은 나오는데 진실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 없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 다른 차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넘나드는 그 저기 이 문법이나 어법을 보면은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 병리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우선은 본인의 개인이 자기가 자기 같지 않으니까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물러나래, 가끔 이거야? 현타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인간의 고통의 본질은 자기 안에 공허를 발견했을 때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를 벗는데 내가 나가지 않다는 거는 이제 그 텅 빈 껍데기로서 자기로 비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냐. 그런데 내면에 우리가 공허, 공백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때 인간이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거거든.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식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 치료에 다 나오는 얘기더라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가.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 구성된 실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민족 정체성, 그다음에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이 기반이 있는 거고, 이건 법에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끼어들면서 갑자기 여기서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지금 대통령은 야 민족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정한 거, 한일 관계가 돈독해지고 밀착이 돼서 그걸로 나가는 이 목표만 살아있고 그 지역적인 하나의 걸로 국가나 역사를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를 규정하는 용어예요. 역사, 민족, 국가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 인식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의 집합으로서 총체, 가치의 집합으로서의 어떤 전체적 맥락, 구성된 구조물을 이루는 것이지 이거는 부분적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전체를 알려주는 창문에 불과한 것이지 부분 자체를 따로 떼서 보면은 전체란 맥락이 안 보이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얘기가. 근데 우리가 그때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한 나를 발견. 공허하잖아. 그러니까요. 무의미하잖아.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무의미해질까 봐. 소멸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인간이 공허를 발견할 때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 다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지 마라.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묻지 마라. 삶 자체가 문제다.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 네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그게 아모르 사랑. 파티 영어로 페이트. 운명. 네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김연자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그 절벽 사이에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자꾸 초인으로 조금이라도 가려고 하는 거다. 그게 운명이니까 그 운명을 사랑해. 빈대가 많아서 사랑스러운 거야. 문제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네 한계야. 한계를 우리가 솔직하니 인정하자. 솔직하니. 그걸로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리고 니체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거거든? 예. 불교의 이 공이란 개념이 이와 난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사상. 이걸 카자흐스탄에 가서 깨우치고 그 끝이 없는 초원을 보면서 이 비어있는 들판이 얼마나 이 만물의 창조력의 원천이자 우리 자유의 에너지고 높은 이상의 한 편린을 보여준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이제 개인 자체는 그런 게슈탈트 붕괴 상태를 겪고 있고 공허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로서 개인이 이걸 깨닫고 치료하기가 힘들다면 주변의 참모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참모진의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국가라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최근에 나온 그 저기 존 미어샤이머 교수의 새 책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차이. 첫째, 신뢰성 있는 이론이 있는가.
둘째는 심의 과정이 있었는가. 네. 근데 심의 과정은 자유롭게 참모들이 토론하고 자기는 정책 결정하면 된다. 근데 요 과정이 생략된다 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주 뭐 좀 새겨들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참모들은 간신들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앞서서 저기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 대통령의 심기를 그 워낙 공허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 공허한 분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선제적 행동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기 경호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거군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저기 대통령실 참모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불편한 심기를 언론에 내보내는 거는 실제 대통령이 그렇게 경로했다기보다는, 네. 간신들이 먼저 움직이고 대통령은 그 기운으로 간다. 이런 현상들이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냐, 내가 옛날에 보좌관 할 때 사실 국회의원을 모신 방법이 이거야. 저기 어디서 뭐 정적이나 경쟁자나 누군가가 의원한테 불리한 거나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의원 앞에서 내가 더 화를 내. 하고 오늘 가서 당장 고소해버리고 둘러엎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야 참아. 참아. 하고 거꾸로 말려. 예.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너 일 안 하고 뭐 해 임마. 저기서 저렇게 나를 음해하는데 그럴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 내가 의원한테 지는 거야. 그러면 의원이 상상하지도 못할 과격한 발언을 하면 이때는 의원이 나를 야 임마 참아 임마 너 임마 가만히 있어 임마 거꾸로 이래거든. 그럼 문제가 싹 해결돼. 요게 그러니까 간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간신이었다는 걸 본인이 지금 아니 내가 왕년의 간신이었다. 왕년의 간신이.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저기 어떨 때는 이게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직언을 해도 말이야. 예. 내가 실제로 본 의원인데 어떤 의원이 담배 끊으려고 엄청 차긴 노력을 해. 네. 그래가지고 줄여도 보고 저기 그때는 사무실에서 다 폈잖아요. 그러니까 재떨이도 치워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보좌관이 들어와가지고 또 직언한다고. 의원님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밉살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끊으려고 이 자식아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은 직언은 직언인데 그 홧김에 덮인다고. 그러니까 보스가 결국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책임지는 게 참모지. 옳은 말 한다고 가서 따박따박 얘기한다고 그게 되느냐. 그러면은 간신도 문제지만은 시건방지게 직언하는 놈도 문제예요. 이게 이제 중간에 어디선가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네네. 이게 그래서 난 직언하라고 얘기 안 해. 뭐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직언이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 저 거기다 직언하면은 저 미친다 저 사람. 그러지 말고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해라. 유도하는 방법. 근데 그걸 유도를 하면 먹혀야 되는데 먹힐 수 있는 상태인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스의 머리 위에 올라타야 돼. 원래 좋은 보좌관은 국회의원 머리 위에 올라타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한 의원을 오래 모시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의원의 생각이었나 내 생각이었나가 구별이 안 되는 경지가 나와. 이게 내 아이디어였나. 호전봉 같은. 아이디어였나. 그리고 의원의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가 모르는 게 네. 없어. 진짜 그 아들보다도 내가 더 네. 이게 이제 경지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의원한테 조언을 하려고 그러고 뭐 직언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줘. 그거는 이렇게 유도해봐라. 그리고 내가 해서 안 되는 직원 같으면 딴 사람을 시켜. 예. 네가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라간 거지. 경지에.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간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하라고 주면 안 한다니까. 방법을 찾아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직권 세력 내
그 훈구 대신들하고 간신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칠할연병들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저기 지들끼리.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감싸주죠. 그러니까요. 난 이것도 희한한 일이라고 봐 지금. 지금 집권 내력 내 싸움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관계로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내가 여기에서 이 바닥에서 생존을 하는 그런 거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을 본다든지 대의를 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국면에서 이렇게 살짝 거짓말해볼까? 이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해볼까라는 그 어떤 얕은 수만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 정리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니, 의외로 아까 뭐 보니까 꽤 잘 알아들었어요. 난 이런 진행자가 좋아. 내가 어디 가서 진행자 수준만큼 저는 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나와주세요. 뉴스 호로록에도 좀 나와주세요. 저랑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런 통찰을 듣는 제가 여기 안 보고 있잖아요. 최재형 회장님 좋아하시는 건데 우리 또 최 교수님도 한 칼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걸 종합적인 관점 어떤 맥을 짚는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세계관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게슈탈트 붕괴라는 차원에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감싸지고 있는 듯한 형국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하셨어요? 심리적인? 그거는 심리적 분석이 아니고 내가 뭐 심리학자는 아니고 시 한 구절은 떠올랐지. 어떤 시요? 그러므로 발 디딜 틈도 없다.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러므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 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입장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아,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이게 9월이 되다 보면 이 고민이 실존적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당대표로 어떤 존재냐. 이걸 질문하는 단계까지 이게 가버리니까 그동안에는 노선 차이라든가 어떤 그 전략적인 차이였다면 이제는 이게 존재의 문제, 나가 뭐야 도대체가. 이런 어떤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결국 발 디딜 틈이 없다. 이거 264 시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엄동설안의 광야를 지나다 쓴 시 아니냐고. 설 자리가 없구나.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이랄까 이런 게 이제 그 상실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처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만큼도 동원력이 없는 상태. 조국 혁신당이 12석인가 13석인가. 그러니까 당내 그 정도 의석 동원도 힘든 상황이다. 힘든 상황.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딱 정의당 대표예요. 옛날 6석. 그리고 정의당은 똘똘한 6석이라서 노란봉투법도 발의하고 병사월급 100만 원도 성취했고 의외로 한 게 많아요.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도 어려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군소정당 대표 같은 초라함 이런 것이 이제 본인 안을 짓누르고 압박을 가한다고. 아, 뭐 사실은 머리털 없는 건 나중 문제고. 그 정도 스트레스야. 그건 가발로 커버가 되고. 네네. 또 사진은 그럭저럭 나와. 본인이 일단 사진 플래시만 터지면은 이런 건 잘하니까. 그래서 마치 어떤 조각상을 흉내내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기 불쑥불쑥 나오는 욕망이고 바로바로 충족되거나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존재감이거든요. 이게 뭘 저기 뭐냐 뭘 해봐서 실패하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보지도 못할 때의 두려움. 이게 더 크지. 도전해볼 수 없는 처지.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실패의 쓰라림이 아니라 실패조차 할 자유가 없는 존재의 쓰라림 아닙니까? 예. 정치적 존재감의 문제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심각한데 이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현상을 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의대 정원 유죄 유예안 아 여러 대안 중에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지. 예. 용사는 그거에 대해서 격노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품어준단 말이야. 물론 이게 일시적이라는 것도 다 알고는 있지만은 분명히 기현상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서 친일 인사 등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무혐의 처리, 그다음에 광복회 논란,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 논평이나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즉 거리 두기는 시작된 건데 그 거리가 이제는 저 심각할 정도로 멀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측근들이 그 신지호 그 전략본부장 얘기하는 거 봐요. 네네. 완전히 그냥 저기 국가는 존재하는가. 오, 아 그 이상 센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한 거지. 그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은 갑자기 말씀하는 거 쭉 듣다 보니까 밀란 쿤데라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네. 게 생각이 난다. 예, 연결을 잘 시키시네. 네. 거기 등장인물 의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내가 시작부터 지금 존재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예. 나란 누구인가부터 아마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는 벌써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 퇴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것까지도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폼나게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퇴로를 마련할 것인가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계속 굴욕을 감수하느니 적당한 시점에서 명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가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예. 예. 왜냐하면 진작에 그런 거를 뚫고 나갈 캐릭터였었다면 지금 본인이 치고 나갈 순간이 몇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결국엔 그때마다 삐끗삐끗 좌절하면서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전해볼 수 없는 상황, 도전할 수 있는 캐릭터인지는 저는 동의는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정치적인 존재감이 이렇게 가벼웠다는 걸 본인이 그러니까, 깨달으면 예, 그게 이제 2인자 컴플렉스인데 사실은 말이죠. 옛날 노태우 때 김영삼, 김영삼 때 이회창 이렇게 어떤 그 저기 맞서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권력하고 맞서는 네. 집권 세력 내에서도. 그다음에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도 거기 민정당 내에서 그런 어떤 거 맞서다가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손을 잡았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정치는 투쟁이거든요.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정 자기 비정과 투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절하게 투쟁하다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네. 다시 저기 뭐냐 아스팔트 네. 위에서 투쟁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그 만들어갔는데 스스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이렇게 구축해 나갔는데 한동훈은 뭐냐는 거야. 여기는 도대체 뭐냐고. 대드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위기라고 봐요. 지금 벌써 이게 빨리 왔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빨리 왔어. 예. 예. 저 견뎌낼까 저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벗기술 하나가 꼭 그 지식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전혀 다른 어떤 거 이런 어떤 시련 도전 이런 게 이제 눈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아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다 인지 부조화판이야. 요즘은 이제 저 심리학자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셔야 돼. 예. 앞으로. 아니 그래도 국민분들은 이게 다들 일상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인지 부조화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개인들은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인지 부조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방향도 수정하기도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를 제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데는 진짜 우리 사회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국가가 자존감이 강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시련을 극복한 성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데 평소에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한다 그러면 저런 뉴라이트가 끼어들 틈이 있었을까? 저런 퇴행적인 역사의식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만일에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독일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자체가 흔들릴걸? 난리가 났겠죠. 네. 신나치 뭐 극우 정당이 뭐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유럽 대륙 전체가 아마 저기 혼란에 빠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런 걸 갖다가 무수히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치에 관한 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처벌이에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그 히틀러식 그 인사를 하는 그 신나치 집단이 그 집 회를 연 게 유럽 대륙 전체 뉴스였거든. 그리고 프랑스의 르펜이라고 하는 그 극우 당수가 제1당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좌우 연합 공천을 해서 그걸 저지하고 온 유럽이 이것 때문에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퇴행과 어떤 그 저기 뭐냐 이런 어떤 우리 자존감을 허무는 사람들이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공직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게 지금 허용되고 있다. 이거는 말이죠. 진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본 거거든요. 그 제가 그 차원에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책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 출판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과거에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다고 했다면 판매 금지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판매가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책 매대에 깔리지 않았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논란이 될 책이고 문제가 많은 책이기 때문에 책방 주인들, 그러니까 대형 서점들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아마 불매 조치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버젓이 깔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상에 너무 신자유주의의 어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작동기제가 원활하게 그 안에서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의식 없이 돈만 되면 뭐든지 다 되라는 일종의 그런 것들이 깔리면서 이런 테러리스트 김구 책이 버젓이 팔리고 공동체가 그만큼 그거에 의해 돌아가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당연한 생각이고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인데 제가 엊그제 서울법대 교수 한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 의원이 그 한비자를 제가 방송 나와 얘기했는데 그 원문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거 자료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도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법과 행정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라 법기술자를 만든다는 자괴감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학문이냐 처세를 가리키는 거지. 이런 교수로서의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네. 원래 한비자가 얘기했던 법은 또 저기 국가는 법과 행정에 능한 법과 정치에 능한 선비를 만든다는 게 법가의 사상에 기득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 선비들이 세운 나라가 진 나라예요. 근데 16년 만에 망해. 왜 망했냐면 법기술로 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나라에서 법을 가마솥에 새겼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맹자가 이제 천하는 망했다. 저렇게 저기 뭐냐 덕과 의로서 이런 만들 수 있는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법만 앞세우다가는 망한다 그랬는데 그대로 진나라가 망해. 네. 그런데 그 서울법대 그 교수님 말씀도 지금 솔직히 우린 법기술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의와
또 법과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선비가 없어졌다는 거고, 이게 우리 지식사회의 아주 안일함.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도 저 뭐야 나는 교수니까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되는 거고 현실 개입할 필요 없고 학문에나 충실해 이러면서 이제 연구 용역이나 따는 게 일단은 당면 과제고, 아 대학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이고 저기 뭐냐고 저 이런 문제에 대해 지식사회가 다 방관자로 돌아서면서 허약해진 틈을 타고 뉴라이트건 뭐건 간에 파고드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시국선언 같은 거 나오지 않았을까요? 시국선언도 그렇고. 네. 대자보 붙고 대학교에. 그렇죠. 적절하게 그런 걸 저기 바로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없어지고 다 각자 도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빈틈을 다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권과 탄생의 윤석열 정권 탄생과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퇴행은 사실은 윤석열 이전부터 시작됐었고, 이건 윤석열이 퇴진한다 하더라도 이게 청산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역사라는 게 이렇게 그게 이제 최근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대붕괴와 신질서. 그 정치 철학자 후쿠야마. 네. 예. 네. 역사의 종말 네. 쓴 사람. 이분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시기와 다시 통합되는 시기가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게 뭐 일종의 뭐 그것도 좀 보면 순환논법 같기는 하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통합을 말할 때가 아닌가. 지식인이라면 마땅히 지식인이라면은 이제는 통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어떤 그 집단을 이루고 또 공론을 만들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극복해야지. 사실 윤석열 이전부터도 퇴행은 있었던 겁니다. 네. 퇴행이야 뭐 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거를 온몸으로 우리가 막질 않았다. 예. 아, 그러더니 퇴행을 허용했다. 이 얼마나 뼈 아픕니까, 이게. 그러더니 이제는 뭐 게슈탈트 붕괴 시기다, 이제. 이제 파편으로 흩어져 가는 거죠. 네. 네. 전체적 맥락을 잃고 부분화된다. 이 뜻이죠. 최지봉 교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열심히 듣고 있잖아. 열심히 듣고 있어. 이제 끝내야 될 시간. 끝내셔야지. 저도 오래 떠들면 힘들어 나도. 최지현 아나운서가 나한테 질문 안 하니까 듣고 있는 거야. 김정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어요. 없으세요? 아니 왜 말씀 가야 되겠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아, 저만 가도 됩니다. 아, 좀 이따 매블쇼에서 또 만나요. 아니, 근데 그거 뒤에 또 만나요? 두 번 오늘 두 번을 또 만나야 돼. 아, 그런가요? 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매블쇼 홍상훈 씨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둘이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아, 삐치신 거 아니죠? 좀 쉬시라고. 아니요, 예. 아니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예.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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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역사와 이 국가라는 이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네,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 맥락에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어떤 지성을 발휘해 주고서 예. 저는 말이죠. 뭐 그 민주당이 이기고 조국 혁신당이 이기는 거 나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 얼마나 우리 사회가 회복된 느냐에 이런 어떤 야당도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지 네. 우리가 정당 정파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사고할 때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 자체 회복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켜왔던 축적한 어떤 그 역사와 지성 이런 부분들이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지식인들의 역할이라는 네, 네.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아,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예. 지금 뭐 김종대 의원님 화이팅, 최 교수님 응원합니다. 최송아님, 사랑실바님도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갑자기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아니 응원 댓글 많으세요. 네,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꼭 최지은 앵커랑 같이 방송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댓글도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이 웃는 폼이 네. 그 모차르트 오페라의 그 왜 밤의 여왕 아리아 있잖아요. 딱 그 톤에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이시거든. 네. 어, 이걸 자원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죠. 예. 전 의원님. 예. 예. 가셔야 됩니까, 지금?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최종 교수님 먼저 가세요. 예. 장윤선 예. 거기가 예. 11시에 시작되니까. 아, 그럼 좀 더 있다 가세요. 조금 쉬었다가 예. 가야 돼요. 그 예. 최진봉 교수님 아, 수업 예. 때문에 더 가셔야 된다니까. 아이고 예, 예. 수업 하셔야죠. 가십시오. 아, 예,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끝날 하겠습니다. 시간 됐어요. 예. 예. 조금만 더 얘기를 아니 아.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 봤는데 또 하실 말씀. 네.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해리스 후보자라든지 어떤 국제 관계 측면에서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뭐 그러니까. 기시다는 또 한국으로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교차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주변의 우리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고 민감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하나하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우리가 영토와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가장 절실한 때다. 독도 문제가 불거진 건 아무렇게나 불거진 게 아니다. 예. 지금 동해 지정학적 게임, 그레이트 게임, 큰 저 게임이 진행 중에 있다. 네. 그 와중에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 영토 야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기고 이게 앞으로 이어도 제7광구,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가 그 가져야 될 자세는 확고한 헌법과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이 어려운 난국에서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의 구성 요소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권과 영토 예.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일본의 독도 도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력한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왜 불안해지는가? 뭔가 의지가 박약해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이 가장 절실한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켜온 나라고 만들어온 나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온 나라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높은 어떤 자긍심 의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반일 종족주의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저기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이자 사상인데 네. 이게 왜 종족주의냐는 거예요. 3.1 독립선언서 보십시오. 세계 만방에 대한 선언이라서 예. 조선민족이 세계와 만나고 세계가 조선민족과 만나는 그 하나의 위대한 통로가 3.1 독립선언문이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로는 네. 이거는 민족주의 선동문서가 아니라 일본과도 공존공영하는 동양의 평화의 비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국제주의고 이게 바로 보편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계승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종족주의네. 그러면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전복이거든요. 이런 데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역사학자들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보의 강점은 보편주의에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 유대인 학살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이거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죄라 그러지 않고 인류에 대한 죄라 그랬거든. 이거는 인류에 대한 범죄다. 그 이후로 반인도적, 반인류에 대한 어떤 범죄라는 이 개념이 나타난 게 이게 보편주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3.1 독립, 민족이라는 개념이 결코 왜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가장 보편주의다. 그런데 최근에 진보도 가끔은 종족화될 때가 있어요. 여러 사상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좀 왠지 모르게 조금 분열돼 나가는 양상도 있었는데 진짜 진보의 강점은 보편주의에서 나왔다는 거. 거기서 우리는 더더욱 강해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종족주의로 매도한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국수주의자 일본의 우익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사상이 종족주의예요. 그 사상이. 그래서 진영으로 갈르려 그래. 이게 바로 진영화, 블록화되는 종족주의의 확대된 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래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그래서 거기 공화제, 또 3.1 독립선언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저기 민족 자결의 시대, 어떤 그게 이제 국제 질서를 이룬다고 하는 그 국제 감각, 또 안중근이 동양 국가들의 서로 평화 설린 우호 관계. 아니 이것처럼 보편주의가 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역대 진보 민주 정부가 계승해 왔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런 류의 비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종족주의인가 이거부터 깨고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그거부터 일단 확실하게 논파하고 들어가면서 쭉쭉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참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 지식사회가 많이 허약해졌구나. 맞습니다. 아, 이런데 좀 아쉬움을 갖죠. 그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민주주의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조차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의 역할이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조차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근원의 문제도 좀 살펴보고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우울화되는 거 아니요. 그 통합의 가치가 요새 같은 시기에 잘 방법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솔직히 네. 회의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우울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언가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식을 찾는데 소홀히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태행이자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치열한 고민을 멈추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